근데 제가 이제 5학년이 됐는데 저분은 도대체 몇 살이실까? 그러니까 얼굴 30도 뭐가 안 맞아 자꾸. 자, 그래서 비결 알아보기 위해서 방부제 미모로 돌아온 청춘 스타 우리 배우 이경심 씨의 건강 비결 아주 조목조목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그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나는 땡땡 나사를 꽉 조여서 피부가 한층 어려졌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동안 분들을 보니까 주로 이렇게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어떻게? 나는 네. 정신 나사를 피부가 아니 어쩐지 잡아야 약간 풀렸는데 어쩐지 웃으면서 많은 힌트가 있었네. 아 맞아. 아니, 정신 나사보단 주름 나사가 낫다. 자 이 중에 답이 있나요? 땡 없어요. 아, 없어요? 네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탄력 나사를 꽉 조여서 피부가 한층 어려졌다. 야, 탄력 나사. 네. 탄력 중요하지. 탄력이. 탄력이 기본이지. 자, 이경심 씨가 젊음을 지킨 비결 꽉 조인 탄력 나사였는데 이 탄력 나사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은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실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외쳐 볼까요? 알짜왕에 물어봐. 피부 탄력 나사가 풀린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예요? 피부 탄력 나사가 풀어지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평소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나요? 가장 먼저 피부의 탄력 나사가 풀린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피부를 보면요. 이 탄력이라는 나사가 피부를 꽉 조여주고 있어야지 얼굴선이 무너지지 않고 주름이 패이지 않고 탱탱하면서도 젊고 건강한 얼굴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탄력 나사가 점점 헐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자. 아이고. 나사가 풀렸어. 어머 어머. 점점 나사가 풀리면서 피부가 처지기 시작하죠. 네? 결국에는 또. 아이고 아이고. 툭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눈가, 팔자, 목과 같은 부위에 깊은 주름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볼살이 내려앉는 심술보살이 생기면서 급격한 노안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